오늘 제가 소개할 띵작은 쇼핑왕 루이입니다. 매일 신상품 한정판을 쏙쏙 골라가며 쇼핑하는 재벌 3세. 루이야. 내가 루이예요? 갑자기 기억을 잃고 거지가 됐다? 이 남자의 사연이 궁금하다면 Follow me. 이름도 어려운 프랑스 브롬 메를로성의 온실 속 화초로 살고 있는 황금 그룹의 유일한 상속자 루이. Bonjour, Monsieur Louis. Comment allez-vous? 그의 유일한 취미자 특기는 바로 쇼핑. 루이야. 루이야. 어? 프랑스 주얼리는 불어로 부를 줄 알았는데 이거 한국어 패치가 됐네. 타고난 안목과 막강한 재력으로 전 세계 핫 아이템들을 모두 휩쓸고 있는 중인데요. 신상, 희귀템, 한정판 한 번에 다 찍어내셨어요. C'est quoi votre truc? 사실 얘네들이 나한테 말을 걸어요. 아, 이것은 자본주의 리액션? Tenez, voici un petit cadeau pour vous. 루이님은 이번 분기에도 저희 부티크의 쇼핑왕이 되셨습니다. C'est un diamant. C'est pas mal. 10만이도 찾기 힘들다는 산삼을 찾아낸 강원도 산골 처녀 고복 씨. 넘겠는기? 요요 500만 원 커튼이 받을 수 있겠대요. 우리 할머니 드릴 거래요. 할머니야 아까운기. 할머니 아프시니? 예. 제 동생 집 나간으로 쭈. 걔가 허파에 바람이 잔뜩 들어가서. 걱정 말라. 봉남이가 누구나. 예. 저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남동생 복남이 집을 나간 뒤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는 복실은 건강이 안 좋으신 할머니 걱정뿐인데요. 할머니 있나 봐. 할머니도 복실의 곁을 떠나고 복실은 유일하게 남은 가족인 동생 복남을 찾기 위해 서울로 향합니다. 복남이니 잘 살고 있나? 누나, 서울은 너무 좋아. 형들이 오토바이도 공짜로 태워줘. 니는 그러면 안 돼. 할머니가 니를 어떻게 키웠나. 이놈의 새끼. 잡기만 해봐. 니는 내 손에 죽었어. 먹는데 이 정도 쳐다보는 거랑 기차에서 먹는 거 뭐가 더 비밀어져? 할머니의 간절한 눈빛에 착한 복실은 할머니에게 주먹밥을 드리는데요. 그럼 고마워. 할머니 괜찮아요? 아이고 거길 가서 물 한 병만 사다 줘. 예, 예 할머니 좀만 계세요. 얼른 갔다 올게요. 아 이거 뭔가 기운이 불안불안하다. 역시나 복실에게 물 먹이고 가방을 훔쳐간 재빠른 할머니로 인해 복실은 전 재산이 들어있는 가방을 잃어버리게 되고 물 한 병과 함께 서울역에 도착한 산골 처녀 복실의 선택은? 이 여자가 미쳤나? 산삼 사세요. 산삼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반드시 산삼을 팔아야 하는 복실의 직거래 판매법. 첫 번째, 물건 인증. 50년근 진품이래요. 두 번째, 인정의 호소. 제가 오늘 막 상경했는데 기차에서 가방을 도둑맞아서 돈이 급해요. 사게 드릴 테니 제발 사세요. 제 이름을 걸게요. 제 이름은 고복실이래요. 고복실. 아니 혹시 이거 10만 원짜리 도라지 아니야? 계약금이야. 판별해보고 진짜면 그때 잔금 줄게. 유통업체 골드라인닷컴의 본부장인 중원은 이름을 걸고 판매하는 복실의 판매 전략을 높이사 계약금과 산삼을 교환하기로 합니다. 가짜면 내 10만 원은 어쩔 건데? 그럴 일 없을 테니 걱정 마세요. A형 인플루엔자로 심각한 폐렴까지 동반한 경우입니다. 한편 루이는 할머니가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으로 돌아오는데요. 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나라도 먼저 가야죠. 잘 드셨네요, 도련님. 공항에는 백사장이 나오기로 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루이의 할머니 일순은 주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루이에게
황금그룹을 물려줄 생각이다. 일순의 생각과 다른 한 사람, 황금그룹의 사장 선구. 선구는 루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평생 황금그룹을 위해 일하며 황금그룹의 주인을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일순의 결정에 큰 서운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여보 한번 봐주세요. 제 동생이도 한번 봐주세요. 한편 감사합니다. 동생 복남을 찾기 위해 복실은 전단지를 돌리기 시작하고 우연히 화려한 디자인 옷을 입은 꽃거지를 보게 되는데요. 복남이 입고 가출한 옷과 똑같은 옷을 발견한 복실은 달려갑니다. 복남아! 아, 깜짝이야. 네, 누구나? 나 복남이 아니야? 어머, 어머, 대낮에 도로 한복판에서 복실아, 많이 급하니? 시즈 크레이지. 일어나, 일어나. 아, 이거 복남이 옷이 확실해. 너 이 옷 어디서 났어? 어? 이 옷이 어디에서 난 건지 자신이 누구인지도 기억 못하는 루이는 모든 것이 혼란스럽기만 하고 답답한 복실은 경찰에게 도움을 청하는데요. 지문 조회가 안 된다고요? 이 등록이 안 된 사람인 것 같은데. 야, 진짜 기억나는 게 없대? 예. 자기가 왜 거앉아 있는지도 모르겠대요. 이름 모르는 건 당연하고. 근데 저 옷은 분명 복남이께 맞아요. 그럼 저 사람이랑 복남이가 만난 적이 있다는 건데 만나고 나서 기억에 문제가 생겼나 보네. 루이가 동생을 찾을 유일한 단서라고 생각한 복실은 동생을 찾을 때까지 루이를 보살펴주기로 하고 빌딩 미화원으로 취업한 복실은 갈 곳 없는 루이와 함께 가게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저 남자 누구? 애인이야? 에? 아니래요. 그냥 정신이 좀 이래든 한데 사정이 있어 제가 데리고 있게 됐어요. 어머. 야, 어쩌다가 잡은 걸 맡았어? 아이고 참. 오늘 회사에 큰일이 있어서 청소 상태 신경 안 쓰는 날이라 봐주는 줄 알아. 왜요? 무슨 일 있어요? 회장님 손자가 죽었대. 에? 그 손자는 바로 루이. 이틀 전 루이의 귀국 날. 루이 도착했나요? 아 선구 네가 마중 나갔지 않아? 아 예, 그게 루이가 혼자 차를 끌고 가버렸습니다. 뭐? 한국에 도착한 루이는 혼자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던 중 큰 사고를 당하게 되고 도련님, 20살 생일 기념해서 사주셨던 시계입니다. 차가 폭발해 아무것도 남지 않아 시계로 유품을 확인한 가족들은 루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장례식까지 치르게 된 것이었는데요. 우와. 한편 갈 곳 없는 루이와 복실의 쉼터는 24시간 찜질방. 이런 데 처음이나? 넌 일단 씻고 와. 아니 기억을 잃은 게 아니라 지능을 잃은 것 같지 않아요? 혹시 씻고 나온 루이의 반전 미모에 시골 처녀 복실의 마음은 콩닥콩닥. 그리고 복실 마음 사냥꾼 루이의 잠들기 전 필살기 들어갑니다. 야, 남녀가 유별한데 왜 이래 가차없게 붙어. 저리 좀 가. 네가 도망갈까 봐 그래. 나이는 먹으면 지금 먹은 것 같은데. 언나네 언나야. 나 기억 돌아올 때까지 꼭 같이 있어주는 거다. 알겠지? 약속해. 나를 찾아 헤매 all day. 태양빛 끌린 네 기억이 돌아와야 복남이도 찾는 거니까. 루이의 멋짐, 섹시, 큐티, 애교 4종 세트의 복실의 마음은 더욱 두근두근. 한편 서울역 산삼남 중원 핸드폰이 부하 직원의 실수로 물에 잠기고 중원과 연락이 닿지 않아 복실은 초조하기만 한데요. 한 칸 남았니? 너 배터리로 맞아본 적 있냐? 응? 오늘만 벌써 몇 번째요? 그놈이 일부러 전화 안 받는 거네.
딱 한 번만 더 해보면 안 될까요? 아휴, 멍청하기는. 너 사기당한 거야! 예? 야, 돈 줄 사람이 전화 씹는 거 그 이유가 뭐겠냐? 돈을 안 주겠다는 거잖아. 아이고, 그러게. 뭘 믿고 500만 원짜리 산삼을 10만 원 해줘. 아이고, 가방 도둑도 모자라 이번엔 산삼 사기까지? 돈이 세다. 산삼 사기까지 당했다는 생각에 복실은 절망에 빠지고 복실을 위로하는 건 루이뿐. 내가 복남도 찾아주고 산삼 도둑도 잡아줄게. 나만 믿어. 응? 왜 웃어? 너무 믿음직해서. 우리 이제 어디로 가? 정말 믿음직스럽네. 따라와. 믿을 사람 하나 없는 서울이지만 복실은 루이가 있어 고마운데요. 그리고 얼마 후. 아니, 불을 밟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높이 나는 거야? 이 정도면 엄청 아프겠지만 바로 극복. 괜히 다른 사람에게 큰 소리. 게을러가지고. 죄송합니다. 얼른 닦겠습니다. 고복실. 있구나. 내 산삼 내놔! 내 돈 내놔! 아이고 왜 이래! 산삼 도둑을 잡은 기쁨도 잠시. 고복실. 그동안 과로와 영양실조까지 겹친 복실은 복실. 쓰러지고. 복실에게 미안해진 중원은 산삼값을 현금으로 주는데요. 네가 나한테 100만 원에 팔았지만 난 제 값 다 쳐서 넣었다. 아저씨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저씨요. 이 시간부로 난 산삼 사기꾼이 아니라 산삼의 은인이야. 내가 누구라고? 산삼의 은인. 그렇지, 산삼의 은인. 월요일부터 상품 기획실로 출근해. 예! 예! 잠깐만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나 간다. 서울역에서 본 복실의 직거래 능력이 마음에 들었던 중원은 복실을 상품 기획실에 취직시키고 복실은 중원에게 받은 돈으로 제대로 된 서울살이를 시작합니다. 진짜 감사해요. 아직 멀었어! 나 죽어. 완전 짜스야, 짜스. 예? 짜증나는 스타일. 산소 없을게, 산소. 승리하시죠. 어서 와. 언니야. 이런 높은 동네는 처음이지? 구해줘, 달동네 홈즈. 반장님요, 좋아요. 루이와 복실의 서울집은 옥탑방. 하지만 두 사람의 반응은 극과 극. 님 밖에 평상 있잖아. 야, 보증금 없이 월 40 완전 땡 잡은 거야. 그럼요. 감사해요, 반장님요. 세상 물정 모르는 루이의 불평에도 옥탑방 생활은 시작되고 세탁기가 없어 손빨래하던 복실은 루이의 속옷을 발견하는데요. 뭐해? 잘 봐. 그 뒷부분에 영어가 있어. 루이. 루이. 야, 네 이름이 그거 아니나? 야, 복실아. 여기가 군대도 아니고 누가 이 빤스에다가 이름 박아놓고 살아. 근데 루이 어울려. 야, 네 이름 해라. 그럴까? 응. 다이아몬드 수저 클래스의 반쭈! 아니야, 속옷! 속옷으로 인해 루이는 자신도 모르게 이름을 되찾고 첫 출근하는 복실을 배웅해주러 나왔는데요. 이거라도 매자. 안 되겠어. 여기 무슨 정육점인가? 두근두근 거리게? 손수건 브로치 하나에도 복실의 마음은 두근두근. 루이의 따뜻한 배웅에 복실의 첫 출근길은 온통 핑크빛. 중원은 첫 출근한 복실을 상품기획실 팀원들에게 소개합니다. 아, 고복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인사팀에 들러서 입사문서 작성하고 사원 좀. 갑자기 중원이 다정해진 것 같은 건 예. 기분 탓인가? 사고 때 죽은 사람이 루이가 아니랍니다. 뭐?
사고로 죽은 사람이 루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성구는 복씨를 찾아 회사에 온 루이와 만나게 되고, 안녕하세요. 아니 사장님, 루이 살아 돌아온 게 그렇게 기쁘세요? 아니 무슨 말을 하셔야죠. 어? 야! 복씨! 우리 복씨 잘 부탁드려요. 죄송합니다. 여가 눈치가 없어서. 야, 우리 회사에서 제일 높은 분한테 뭐 하는 기나? 나도 알아. TV에서 봤어. 앞으로 회장 될 사람. 안녕히 가세요. 눈으로 말해요 사장님은 아니, 루이를 그냥 보내는데요. 혹시 잘 부탁드려.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루이를 만난 성구는 다급하게 누군가와 약속을 잡습니다. 당장 만나지. 먼저 가. 나 급한 일이 생겨서 회사에 들러야 돼. 사실 루이가 귀국하던 날 교통사고를 나게 만든 건 바로 선구. 지금 출발했네. 아무도 모르게 사람을 시켜 루이를 다치게 만든 것이었는데요. 그 사고로 인해 루이가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루이가 살아 돌아온 것. 루이가 기억을 잃었다는 것을 알게 된 성구는 불안한 마음에 루이를 찾기 시작하고. 얼마 남지 않았어. 서둘러 주게. 예. 한편 루이와 복실은 함께 중고서점을 구경하는데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지금 내 처지랑 되게 비슷하다. 나는 잃어버린 기억도 찾고 싶지만 새로 시작된 지금도 참 행복해. 따뜻하고 즐거워. 새로 시작된 시간 속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젠가요? 갑자기 여기서 인터뷰를 왜 해요? 하루 종일 너를 기다리던 시간들. 거의 만수르급으로 기름이 넘치는 느끼한 멘트. 느끼왕 루이. 고복실 씨는 언제가 가장 기억에 남나요? 지금 이 순간이요. 인터뷰는 키스를 위한 큰 그림이었군. 속았다. 루이와 복실은 서로에 대한 마음이 깊어가고 루이는 시장에서 우연히 한 오르골을 발견하는데요. 루이야. 이래서 어린애들한테 편하시면 안 돼요. 진짜인 줄 알거든. 루이야. 루이가 발견한 오르골은 바로 할머니가 운영한 황금백화점의 30주년 기념 오르골. 익숙한 음악 소리를 들은 루이는 조금씩 떠오르는 기억에 괴로워하고. 야, 어디 아파? 루이는 기억나는 것들을 적어 형사 준혁에게 자신의 정체를 찾아달라고 의뢰하는데요. 아니 근데 이 형사님은 루이와 복지를 사건만 전담하나 봐요. 루이 코드라 그런가요, 엄마? 준혁은 한정판으로 나온 오르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30주년 오르골 있습니까? 아, 네. 저기. 맞네. 30주년 오르골. 자, 그럼 혹시 루이라는 이름도 들어본 적 있으세요? 루이요? 선구의 속셈을 모르는 선구의 부인 재숙은 루이가 살아있다는 소식에 남편에게 달려오고. 여보, 루이를 찾았어. 루이를 찾았다고. 아, 예?
방금 전에 서점에 형사가 와서 루이 있는 데를 알려줬다고요. 뭐라고 형사? 루이가 황금그룹 손자란 것도 얘기했어? 당연하죠. 아이 그러게 부인분과 상의 좀 하시지 그러셨어요. 그저 루이를 찾은 것이 기쁜 부인의 일사천리 정보 공개로 성군은 루이를 집으로 데리고 오는데요. 도련님! 황금그룹 후계자로 귀환하신 걸 감축드립니다. 오 마이 갓. 어쩐지 내가 부자일 것 같더라니. 혹시 나 드디어 가족 찾았다. 아직 기억은 찾지 못했지만 재숙의 도움으로 루이는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재회합니다. 마이 프레셔스 지선아. 아니 근데 아까 유언 낭독 때 할머니 임종 아니셨나요? 건강하시네요. 그리고 루이는 복실에게 가장 먼저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혹시 오빠한테 와. 두 사람은 주로 길거리에서 스킨십하는 걸 좋아하네요. 아 이렇게 대놓고 보는데도 도련님. 한편 형사 준혁은 복남을 찾기 위해 루이의 교통사고를 수사하기 시작하고 9일, 황금그룹 후계자 강지성 3호 지문 조회가 안 된다고요? 복실이가 루이를 처음 데려온 게 9월 20일 저 옷은 분명 복남에게 맞아요. 루이가 복남의 옷을 입고 있었다? 준혁은 사고 당일 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 복남과 루이가 만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때는 옷이 그대로야. 루이랑 복남이가 바뀌었어? 복남이의 옷을 들고 길에 서 있는 루이 그리고 바뀌었어. 달아나는 차. 준혁은 루이의 차와 물건을 뺏은 복남이 루이 대신 사고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준혁은 이 사실을 복실에게 털어놓고 복실아, 복남이가 죽었다. 루이 차 사고 때 대신 죽은 사람이 복남이었어. 차 사고가 나기 전에 복남이가 루이 옷이랑 차를 뺏었어. 복남이가 서울에 와서 나쁜 패거리와 어울린 모양이야. 루이에게 미안한 마음과 동생을 잃은 슬픔에 잠긴 복실은 루이를 떠나 시골집으로 돌아오는데요. 무슨 진실이요? 네가 한국에 들어오던 날 너 대신 죽은 사람이 사고 당일과 비슷한 상황에 루이는 또다시 기억을 조금씩 되찾고 또 무슨 동남과 만난 것도 기억해내는데요. 나 대신 동남이가 죽었어요, 그쵸? 그래, 맞아. 루이는 자신 대신 동남이 죽었다는 미안함에 복실에게서 멀어지기로 합니다. 한 달 뒤, 복실은 중원과 함께 농산물 온라인 직거래 회사를 시작하고 사이트 첫 오픈 분목은 뭘로 정했어? 생산자는 확보했어? 근데 이 회사 사장님 복실 씨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구준표 매출로 정했습니다. 생산자의 이름을 거는 만큼 상품 퀄리티는 최상급으로 맞추기로 했고요. 일해! 예! 프랑스로 떠나기로 한 루이는
마지막으로 복실가의 추억이 남아있는 부산에 오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저 사람은 복남? 안 죽었어요? 루이가 동체 시력이 아주 좋네. 복남이 왜 여기 있지? 복남! 아! 아! 복남! 살아있었구나, 복남! 볼마천인데 진짜 복남이 맞지? 어! 사실은 이랬습니다. 사고 당일 루이는 한 폭주족에게 위협을 당하게 되고 왜 그러세요? 아요! 내가 알아서 처리해서 갈 테니까 거기 가 있어. 폭주적이었지만 루이가 불쌍했던 복남은 루이가 폭력을 당하지 않고 물건만 뺏기게 도와줬던 것이었는데요. 옷도 다 벗어요. 아니 결국에 목숨만 구해주고 다 뺏은 거 맞네. 복남의 옷을 빌려 입게 된 루이는 길을 걷다가 사고로 기억을 잃게 된 것이었는데요. 복남이 가지고 온 루이의 옷과 물건들은 폭주족 두목에게 모두 돌아가고 두목이 대신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루이가 자신을 잡으러 왔다고 생각한 복남은 루이를 피해 달아나고 복남을 쫓아가는 루이는 또다시 쓰러지게 되는데요. 아, 이 정도면 루이 두개골 동네부 클래스 인정? 이번엔 기억을 잃게 되나요? 찾게 되나요? 부산으로 출장을 오게 된 복실은 우연히 낯이 익은 꽃거지를 발견하게 되고 루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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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 이게 뭐야?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 나 알아요? 당신은 누구예요? 복실. 복실. 또다시 기억을 잃은 루이를 만난 복실은 가족들에게 다시 연락하는데요. 여기에요. 도련님 잡아야서. 야 루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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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이를 쫓다가 출발한 요트에 갇힌 복실. 그리고 복실의 앞에 나타나는 한 남자. 누나! 누나 엄마. 누나,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어, 복남아. 너무 시끄. 다시 한번 집만 나가봐. 절대 안 나갈 거야. 동남아, 근데 네 여긴 어떻게 타고 있었나? 아니 지금 사실... 그게 궁금해진 네? 거야? 누가 봐도 티나는데? 혹시 많이 놀랐어? 내가 동남이 꼭 찾아준다고 했지. 나 약속 지켰다. 사실 이 모든 것은 루이가 복실을 위해 준비한 이벤트였죠. 이 두 분 공개적인 스킨십 아주 좋아하네요. 참 좋아해요. 그만 좀 해라. 내가 복남 찾아준다고 했지.
나만 믿으라고 했잖아. 고마워, 루이. 복남도 찾고 사고에 대한 진실도 알게 된 복실은 루이와 다시 행복한 재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벤트쟁이 루이가 준비한 또 하나의 깜짝 선물. 진짜 내 마음. 고마워, 루이야. 기억을 잃은 쇼핑왕 루이와 시골 처녀 복실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 쇼핑왕 루이였습니다. 아니 또 마지막까지 이것들이. 그만해! 그만! 나 기억 돌아올 때까지. 쇼핑왕 루이는 1월 20일부터 매주 월요일, 화요일 오전 9시 MBC 드라마넷을 통해 전편 방송 예정입니다. 달걀 하나에 2.5발? 거멍 유튜브 오리지널. 크리스피 도넛 먹고 싶다. 야, 너 뭔데 이걸? 풍경이 또 왜 가봤어? 너 여기 뭐 정형외과? 이 새끼 뭐야? 손의 신 대서사 씨의 시작. 부모 없는 것들이 응? 관종직 받으려는 게 종특이라니까. 야, 너 잘한다. 어? 야, 저 새끼 총 있는데? 아니, 뭔 소리야. 저 새끼 총 없던데. 핑건 1월 9일 최초 공개.